라면 3, 4인 농심, 오뚜기 그리고 삼양식품이 7월부터 라면 출고가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면 업계 1위 농심이 가장 먼저 나섰는데요. 지난 27일 농심은 7월부터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4.5%와 6.9%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농심의 라면 가격 인하로는 13년 만에 가장 큰 조정인데요. 판매가 기준 신라면 가격은 1,000원에서 950원으로 새우깡의 가격은 1,500원에서 1,400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간 오르기만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라면 가격이 내려간 배경에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라면값 인하 발언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방송 프로그램에서 국제 밀 가격이 하락한 것에 맞춰 기업들이 라면값을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신라면 가격 인하율은 지난해 가격 인상률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농심은 신라면 가격을 10.9% 인상했고, 올해 가격 인하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은 너구리 가격도 9.9% 인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농심은 2021년 9월 라면 가격을 평균 6.8% 올린 데 이어 1년 만에 가격을 또 인상해 못매 맞기도 했는데요. 한편 라면 업계 1위 농심의 출고가 인하 발표 다음 날인 28일, 삼양식품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삼양라면, 짜짜로니, 맛있는 라면, 열무비빔면 등 12개 대표 제품 가격을 평균 4.7%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양라면은 5인 멀티 제품 할인점 판매가 기준 3,840원에서 3,680원으로 4%, 짜짜로니는 4인 멀티 제품 기준 3,600원에서 3,430원으로 5%, 열무비빔면 4인 멀티 제품 기준 3,400원에서 2,880원으로 15% 내려갑니다. 다만 가장 잘 팔리고 있는 불닭볶음면은 가격 인하 리스트에서 제외했는데요. 삼양식품 측은 불닭볶음면은 국내보다는 해외 매출 비중이 더큰 품목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삼양식품의 올 1분기 해외 수출 비중은 64%로 해외 매출에서 불닭볶음면 시리즈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합니다. 오뚜기도 가격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오뚜기는 7월 중으로 진라면을 포함한 주요 라면 제품 가격을 인하할 계획입니다.